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2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일 부산 경마가 끝났습니다. 아, 어제 금요 경마에서 기분 좋게 상한가 한 두 개 때리면서 방방 날랐는데, 왔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완전히 죽을 써버렸습니다. 아, 우리, 아, 진짜 오늘 20%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 상당히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에, 조철의 음성 예상, 문자 예상 받으신 우리 팬 여러분들, 조철이 아마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제일 못한 예상가일 겁니다. 아, 진짜 죄송하고, 아무튼 오늘 예상이 아주 진상으로 뭉그러졌는데, 각설하고,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초반전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아주 싹쓸이를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오늘 일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 방송을 하기 전에 이래저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일요 경마 편성이요, 오랜만에 이 초반 1경주부터 6경주까지가 조철의 입맛에 딱 맞는 경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김이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전부 승부로 잡을 수도 없고, 하지만 놓치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지금 2경주, 4경주, 5경주를 승부로 잡았는데, 나머지 1경주, 3경주, 6경주도 큰 배당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다 적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라서, 자, 요번 오늘 일요일 경마 그 진검다리 UCC는요, 오전장 경주 조철의 요 승부처가 아닌 경주들도 여러분들께 거의 그 내일 실전 마번을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뭐 서비스 개념으로,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 개념으로 갈 테니까 아마 현장에서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변동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경주, 3경주, 6경주, 매 경주를 현장 예상을 들어주시는 우리 골수 팬 여러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한 25분, 30분, 한 20, 30명 정도 고객분들은 매경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가끔가다 오늘 같은 날 뭐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 오늘 136도 마저 풀어드릴 테니까, 136경주는 현장 예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이 진검다리 지금 현재 일요 경마 예상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승부처가 2, 4, 5. 제가 말씀드렸듯이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사실 다 승부로 그냥 찍어먹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1, 3, 6경주는 여러분들께 좀 이따 풀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2경주, 4경주, 5경주,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10경주, 12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6개 경주를 추천을 드리고, 자, 메인 승부가 그 중에 5경주, 12경주, 14경주, 5경주, 12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진짜 자신있게 때려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하 3개는 먹는다. 6개 경주 중에서 진짜 못 먹어도.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아무튼 자금을 좀 만들어 놓고 후반부에 이긴 자금으로 한번 붙어볼 테니까요. 뭐 오전장에 먹고 튀는 것도 괜찮죠. 오전장에 한 6경주까지 결과가 좋아가지고 먹고 튀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오늘 1여경만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한번 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철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검다리 1여경마 예상에 앞서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조철의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3월 21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경주부터 여러분들께 풀어드린다 그랬죠. 요거 따로 이 PTT 이 PTT 이거는 만들어 놓질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승부경주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메모지 그책각뭐 책이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PDF를 제가 그러면 까서 보여드리면서 할 테니까 PDF 보시면서 메모 하실 분들 메모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입니다. 1경주. 자,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15개 경주가 이게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경주가 켜져 있네요. 자,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그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외곽에 12번마 강서 프린세스입니다. 강서 프린세스. 원래 이런 말들은 이강서 기수가 좀 타야 제맛인데. 그죠? 강서 프린세스, 안토니오 기수죠? 직전 경주에 너무도 여유로운 대가리를 쳤습니다. 뭐, 인코스 이점에 선행 조지고 나가서 나간 거지만 상당히 안정된 전력이고 포인마필이에요, 포인마필. 발전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외곽으로 밀려있고 1200이지만 이건 대가리 그냥 왔다. 자, 12번마. 강서 프린세스인데, 자, 후차권에, 뭐, 1번 농번바다부터 2번 매직 타이트, 그다음에 4번 펜시 펜츠, 그다음에 7번 마하지존, 10번 방탄여걸, 14번 모던 베스트까지입니다. 자, 이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댑길이마권이고 지금 7번 마하지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번 마 강서 프린세스가 압박을 가하고 오든지 아니면 강서 프린세스가 갈고 넘어가 버리면 초반 스피드가 이 12번 강서 프린스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요 대길이 팔리는 7번 마 마하지존 요게 조금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하지존 대길이는 좀 뒤로 돌려놓고 제가 노리는 마필 두 마리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승부처로 갖다 찍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여러분들께 제가 마번을 다 요거는 오픈을 하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되니까. 자, 2번 매직 타이드입니다. 주력 한 방. 2번 매직 타이드, 멀로 기수.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셌고요. 무엇보다도 요 놈은, 모래 적응이 됐어요, 모래 적응이. 직전 경주에 뛰는 게, 이철경이가 타고 3착을 했는데,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이게 두 마리 다 셌어요. 천비성하고 금성세계. 결국은 그 다음 경주에 두 마리가 다한 놈은 대가리 치고, 한 놈은 2착 승근하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편성이 셌던 겁니다. 자, 멀로 기수로 바꿔놨어요. 주력 한 방입니다, 이거. 12번, 2번. 12번, 2번. 아마 준배당으로 갈 겁니다. 이게 7번 마하지전이 대길이 갈 거예요. 그래서 2번 매직 타이드 하고 자 7번 마하지전 하나 받쳐 놓고요. 자 1번만 농번바다는
이 인기마로 갈 텐데 이거는 꺾고 가야죠. 꺾고 가야죠. 이 농번바다가 이 강서 프린스하고 뛰었는데 차차가 상당히 벌어졌었습니다. 농번바다가 그리고 끝걸음 없이 이빠이 갔다 1번 게이트에서 조지고 들어간 건데 요거 1번 농번바다는 배팅권에서 좀 꺾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것도 많이 팔릴 거예요. 한 마리 딱 고배당으로 받치면 거의 이거 백판성 같은데. 자, 요런 건 삼복승 같은 거꼭 낑기고 가십시오. 자, 요거 10번마 방탄여걸입니다. 자, 이거 김하영 기수가 직전에, 뭐 열심히 타는 기수인데, 뭔지 모르게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더라고. 이관호 마방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지, 뒤에 후미권에서 쫓아다니면서 어양부양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거리도 늘었고, 배당에 나오면 10번마 방탄여걸이다. W. 자, 3복도 좋고, 3상도 좋고. 자, 12번, 2번. 12번, 2번. 자, 요 2번 매직 타이드가 한 방이고, 그다음에 7번 마하지존하고 고배당 10번 방탄여걸까지. 자, 요렇게 1경주를 정리를 하고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경주 지났고 이제 2경주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요거는 두말할 거 없이 여러분들과 조철과 자, 1경주 요거 분명히 먹었을 겁니다. 자, 1경주 먹은 걸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이거는 그냥 단통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배당이 야리꾸리하게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배당판에서 많이 뺏어가는 놈들이 꽤 많아요. 자, 1번마 드림펠라부터 2번마 후이놈, 3번마 스위트 주스바, 7번 블루해머, 자, 이런 마필들, 거기 외곽에 10번마 해시안까지 팔립니다. 자,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자, 6번마 이스트 임팩트는 그냥 대가리 왔습니다. 2번마 이스트 임팩트는 이거는 대가리 왔는데.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입니다. 자, 이제 6번마 이스트 임팩트. 안토니오 기수인데요. 자, 1경주도 안토니오 기수였죠. 1경주도 강서 프린세스 안토니오. 오늘 안토니오가 날 만났는데. 자, 2경주. 제가 좀 전에 얄짤없이 두놈 땡땡이라 그랬죠. 이거는 6번마 이스트 챔프에 붙여가지고 무조건 두놈 땡땡. 딴 놈이고 볼게 없어요. 진짜. 자, 1번마 드림펠라. 직전에 외곽 돌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놈이고. 자, 이거 2번마 후이놈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낙마한 놈한테 방해를 받고 주춤거리면서 뒤로 밀렸어요. 이규의 기수가. 자, 이번에 하만식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추임력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거기에 3번마 스위트 주스바입니다. 박으루니. 직전 경주에 이빠이 되고 4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끈기를 보여줬고, 실전 경험이 이제 붙어가면서 6번마 이스트임팩트에 붙여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이게 배당판에 요거는 백판성 마필인데, 자, 요거는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만약에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꼭 챙겨 가십시오. 2역이. 능검시 모습 보면 걸음을 상당히 지금 감춰 놓고 있습니다.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배당 마필입니다. 7번마 블루해머. 거기에 8번마 룰즈 클래스. 10번마 해시안. 자, 이것도 제거 모습 밀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기록도 양호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6번마 이스트 임팩트를 대가리로 놓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마필들 중에, 그냥, 단통입니다, 이거. 6분, 1200. 2경주. 두놈 땡땡 단통입니다. 1경주 먹은 거 가지고, 그대로 싹 엎어서. 2경주, 만약에 안 들어오면, 조철이가 또
예측권 10장 뒤졌구나.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건 뭐 쌍단통으로도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쌍식 배당이 그렇게 크질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쌍식 배당이 뭐 아주 뭐 0. 몇 배 정도 차이 나고 이러면 그냥 말고 한 1. 몇 배 정도 차이 나면 쌍승식으로 조집니다. 이거. 자, 이경주 뭐라 그랬습니까? 두놈 땡땡.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두놈 땡땡이다. 근데 배당판에서는 어떤 놈이 어떻게 대가리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쪽에 있는 놈들 1번, 2번, 3번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7번마 블루해머, 8번마 룰스 클래스 뭐 요정도 마필들이 팔릴 겁니다. 단통으로 예측권 10장. 받치기 없습니다. 이거 단통으로 때리고 삼복이나 삼쌍으로 들어가야죠. 삼복이나 삼쌍. 삼쌍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겐또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조철이 한 방에 뭐 삼복승 한 방 드리면 그 한 방에 삼쌍도 한 방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그냥 이거저거 머리 아프면 단통 사놓고 마는 거고. 그죠? 어쨌거나 자, 요 두 놈 단통은 와 있다.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어?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삼경주입니다. 아따 바쁘다 오늘. 아, 오늘 부산경마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갖고 아, 막 쪽팔리기도 하고 조철도 오늘 돈이 좀 꽤 죽었어요. 이게 내일 1, 2, 3, 4, 5, 6 경주에서 오전장에 싹 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조철이 뭐 이틀 동안 연속 죽으면 또 조철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빨리 잊어먹고 자신있게 오늘 일요경마 오전장에 그냥 밑줄 쫙 긋고 날아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삼경주 PDF 좀 펴놓고요. 자, 삼경주입니다. 야, 이거 PDF를 좀 빨리 탁 펴갖고 자동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자, 삼경주 별정 A로 펼쳐지는 1300입니다. 자, 요번 경주 중거리 편성인데요. 2번 썬더 챔프, 8번 이스트 질주입니다. 자, 2번, 8번.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릅니다만은. 자, 일단 앞선 전개 가능한 2번 마. 썬더 챔프가 조금 더 현장에서는 팔릴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경주인가요? 이스트 임팩트하고 같이 붙어갖고 깨졌죠. 이스트 임팩트가 너무 센 놈이었어요, 이경주. 썬더 챔프 잘 뛰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8번 마. 이스트 질주입니다. 자, 이거 이스트 질주가 직전 경주 좀 직선에서 좀 막혔어요. 막히지만 않았으면은 마하 질주를 따낼 마하 지존도 따낼 수 있었던 그런 걸음이었는데 임다빈 기수 다시 한번 늘어난 경주 거리가 좋죠. 이건 추심력이 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마 이스트 질주. 2번 8번입니다. 2번 8번. 거기에 배당 마필을 하나 좀 여러분들이 낑굴빵 끼고 가실 마필. 자, 바로 6번마 좋은 관계입니다. 6번마 좋은 관계. 이게 지금 바닥을 쳐놓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11월 20일 날 요거 능검 받은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놈입니다. 능검 받은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여기 좋은 관계,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직전 경주에 요것도 아까 그 낙마했던 거 있죠? 송재철이 낙마했던 거. 그 낙마한 말한테 가장 큰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후미를 쭉쭉 밀리면서 늦춥을 올라왔는데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배당이 나오면 6번마 좋은 관계다. 8번, 2번, 2번, 8번. 썬더 챔프하고
이스트질주하고 두 마리 한방 막권인데 배당 자 6번 마 좋은 관계고 에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마리 정도만 더 본다면 이게 마필이 상당히 끄는 마필이죠. 이거 7번 마 거센 질풍이라는 마필인데 이 박오르니가 여기 직전 12월 12일 날 들어올 때 엄청 말하고 싸웠는데 제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직전 경주는 역시나 또 끌렸어.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로 지금 바꿔놨는데 만약에 안토니오 기수가 뭐 공부를 다 했겠죠. 안토니오도 자 끌리지만 않으면 요거 7번 마 거센질풍까지는 배팅권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번 썬더나 8번 이스트질주나 현장에서 촉을 살려가지고 축을 잘 세우셔갖고 자 현재까지는 앞에 갈 수 있는 2번마 썬더챔프가 축으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2로코 8번 주력에 6번 7번 정도 방어가 되겠죠. 아니면 8대가리 놓으면 8번 2번 주력에 6번 7번 방어 뭐 요정도 마권으로 정리를 하면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 10번마 리얼 콩코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취입으로 좀 이게 올라오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볼 때 딱 참은 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참은 만큼. 조상범 비수가 잘 참았어요. 그래서 체격도 좀 왜소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걸음이 좀 느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 10번마 리얼 콩코드는 좀 덜 보는 인기마다 이것도 꽤 팔릴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14번마 빅레드 아 이게 좀 팔리겠군요. 이거 14번마 빅레드 이게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거든. 또 외곽이잖아요. 또 그죠? 또 외곽이야. 선행도 못 가고 이용호 기수 14번 빅레드 자 이것도 배팅권에서 꽂고 가는 마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다. 자 나머지 마필은 언급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3경주 마권 여러분들께 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4경주로 갑니다. 4경주 자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안말경주 안말경주에 승부처가 많이 걸리네요. 자 요거 4경주를 또 여러분들하고 샤부작 우리끼리 또 알콩달콩 먹어야 되겠는데. 예. 자, 아이고, 이게 두놈 땡깽이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강조격 빡빡 갈린 요놈을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 승부다. 자, 4경주.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호운전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서브에이스 멀로부터 직전에 올라오는 걸음 보였던 2번마 강화처녀 2여기에 3번마 미스 양호 송재철의 5번마 MJ퀸 박으루니의 11번마 그린폭주 문세영이의 14번 패션드 패션입니다. 자 한몸 지금 이게 현장에서 강대가리 팔리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처인데 인코스 2점의 멀로기수 1번마 서브에이스 강화처녀도 이철경이만 아니었으면 직전 경주 들어왔습니다. 쌍머리 들어온 게 아니라 쌍머리 쳤습니다. 저번에 이것도 팔리고 직전에 이빠이 갖다 대고 4착이긴 했습니다마는 자 2여기 이럴 때 기습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2여기죠. 무서운 기수죠. 배당이 나오면 갖다 때립니다. 5번마 MJ퀸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바닥을 때려놓기는 했지만 발주가 늦었습니다. 발주가. 아 그리고 요 11월 이 직전 경주에 MJ퀸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했던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주고 자, 이 박으루니의 11번마 그린 폭주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좀 짧은 모습 보였습니다. 1400에서는 자, 요번에 박으루니로 바뀌어놓고 1300 자, 정준이가 여기서 3착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직전에 이게 다 와서 잡힌 거죠. 직전에 자, 박으루니로 바꿔놓고
1300으로 경주거리 내려놓고 자 외곽에서 기습 한번 때리고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14번마 패션드 패션입니다. 하만식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역시나 기수가 바뀌니까 잘 들어왔어요. 하정훈이가 타다가 하정훈이가 탈 때는 걸음이 안 나와. 최적정결 하는데도 완식이가 타니까 걸음이 나와. 꼭 참고 날라와. 이게 인류 기수하고 다른 그런 기승술의 차이죠. 그래서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서브에이스부터 자 최외곽의 14번마 패션드 패션까지 한 6-7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미 조철의 눈깔에는 딱 걸린 달러박스가 한 놈 쨍기고 있고 이 달러박스에 붙여서 완짱으로 갔다 쉐리 조져 한방 멋진 한방으로 때릴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아마 평균 배당이 짭짤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뭐 두 배, 세 배 이런 거 없습니다. 보니까 대끼리도 한 대여섯 배 나올 것 같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완짱으로 큰 배당은 아니지만 주력 한방으로 찍어 먹을 자신이 있는 자 달러박스 대가리 승부경주 자 이번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무조건 이거 한방 또 걸렸습니다. 야 2경주 두놈 땡땡 엎어먹은 거 자 요거 4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방 한 6배 많이 팔리면 한 6배 좀 덜 팔리면 한 10배까지 자 요정도 배당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큰 배당은 아닙니다. 자 4경주 달러박 승부 시원하게 오늘 두 번째 승부 갖다 세리 조질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권 20장 지점 먹으러 들어갈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상한 감방 때려내야죠. 때려내겠습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가리가 있는 믿을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고 후착에서 노릴 놈이 한 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는 찍어먹기로 한방 들어간다. 사정없이 갖다 한방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5경주 일단 9번마 우소령이란 마필입니다. 우소령 김기배 기수가 직직전에 타고 선행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아버렸죠. 거기에 직전 경주에는 또 꾹 잡고 취입으로 날라와 버렸습니다. 마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근성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안양 마방에서 김기배 기수가 그렇게 잘 탔는데 멀로 기수로 이거를 또 바꿔놓습니다. 얄짤 없이. 야 진짜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고 마판 세계에도 냉혹한 겁니다. 김기배 기수가 보면은 서운하다 그러죠 이거. 우서륭. 기배가 두 번을 우승을 했는데 야 그거를 멀로 기수한테 줍니다. 요번에 이게 승군해야죠. 이제 승군. 우승하고 승군하라는 얘기죠. 자 9번마 우소룡 대가리입니다. 자 9번마 우소룡 자, 메인 승부의 대가리 우소룡 공개 오픈하고 후차권도 딱 한 5마리로 좁혀집니다. 후차권도 5마리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세네초이스가 직전 경주에 이 여기가 조금 들감맛이 있습니다. 얼레벌레 좀 들감맛. 이게 10월 23일 경주 보면 여기서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는데 자, 이 직전 경주에는 선행 갈 마음도 없었어요. 자,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하만식이가 탔습니다. 조지고 나가는 거죠. 자, 2번 막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오전장에 1, 2, 3경주에도 낙마해갖고 떨어졌던 경주죠. 1월 29일 6경주에요, 그게. 송재철이 무슨 마필인가 낙마하면서 우르르 그 뒤에 가던 마필들이 다 방해를 받았는데. 자, 그때 요놈도 방해를 받고 그랬던 마필이고, 직선에서도 뭐 막히고 막 그랬어요. 경주가 좀 꼬였던 마필이고. 최범현이의 5번마 콜조이입니다. 콜조이. 자, 콜조이. 아, 이게 2번마 카우보이 탱고는 그 낙마했던 그 경주가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어요. 얘는 낙마했던 경주가 아닌데, 직전에 경주 전개가 좀 막히면서 꼬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번마 콜조이입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하면서 좀 삐져나갔어요. 출발하면서 약간 외측 사행을 했다는 얘기죠. 최외곽 게이트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쉽게 3착으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덜미를 잡혔어요. 이게 몸싸움이, 이게 마필이 좀 외소해서 그런지 몸싸움이 붙으면 약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참고 잘 타야 되는데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5번마 콜조이. 그다음에 6번마 누비고 직전 경주에 선행 가서 거의 들어왔다가 뭐 콜조이 드림패션 얘네들한테 따였습니다. 자, 경주 거리는 동거리 1400이지만 다시 한번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는 6번마 누비고 문성혁 기수 봐주고 자시고 할 거 없죠. 거기에 9번마 우서령은 제가 대가리라 그랬고, 자, 외곽에 배당 마필 하나 보입니다. 11번마 튼튼아. 자, 이게 임다빈 기수가 슬그머니 가는 대로만 가는 걸음 재보는 그림이었는데, 자, 10조에서 한번 뒤에 한번 따라가 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 튼튼아까지 여러분들께 일단 배팅권에 갈 수 있는 마번을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5경주 메인 승부는요, 9번마 우서룡입니다. 멀로 기수. 자, 우서룡을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벤츠 한대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딱 걸린 거. 딱 한 놈 보입니다. 딱 한 놈. 이것도 배당이 이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하게 우리 메인 승부는 예측권 20장 찍어먹는 메인 승부 아닙니까? 완장으로 갔다가 주력 한 방 멋지게 찍어먹기 한번 들어갈 테니까, 자, 요거 5경주 메인 승부 도끼로 한 방 제대로 찍듯이 5경주 상한가 한번 가자고요. 9번마 우소령에 과연 몇 배가 나올지 마감 배당이 9놓고 멋진 배당으로 한 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중간에 조철이 오늘 수고하는데,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경주 갑니다. 6경주 국산유권 1400 별정 A형.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서비스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경주입니다. 방송 녹화를 하는데 계속 문자가 어떤 분이 오시네요. 이게 경마하는 날은요, 될 수 있으면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문자, 전화 말고. 자, 이번 6경주 보겠습니다. 자, 6경주 북산 육군의 1400 별정 A형. 자, 이거 6경주 역시도, 6경주 역시도 대가리가 하나 서 있죠. 4번마 베스트 스톰입니다. 또 안토니오네요. 자, 오늘 안토니오가 도대체 몇 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베스트 스톰. 자, 1400이에요. 안토니오. 오전장에 안토니오가 한 3승은 챙기겠습니다. 못해도. 직전 경주에 무리 없이 출입으로 들어왔죠. 덕현이가 차분하게 타면서
이번에는 대가리 까고 승군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박재우마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좀 57kg 높기는 합니다만은 샤번마 베스트 스톰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후차권에 큰배당 나올 그럴 경주가 아닙니다. 두 방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7번마 썬더스, 13번마 파워돌풍입니다. 13번 파워돌풍은 직전 경주에 외곽 돌면서 조금 아쉬움 남기다가 결국은 나중에 천혜강자한테 따였어요. 다 왔다가 따였습니다. 자, 도전할 수가 있겠고, 자, 요거 7번마 썬더호스 얘는 직전 경주에 좀 어떻게 보면 전개가 꼬였다 그래야죠. 안쪽에서 이 뚫고 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계속 고로시가 돼갖고 막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얼른 외곽으로 빼갖고 탔으면 아마 천혜강자를 잡아냈을 것 같은데, 얘가 10월 23일 경주. 저 이런 경주 보면 신영철이가 때리고 올라올 때 분명히 추진력이 있거든요. 자, 이때도 출발이 삐끗했었어요. 그러니까 발주만 잘 나오면, 자, 이게 4번마 베스트 스톰은 대가리가 왔고, 자, 사놓고 7번, 13번입니다. 썬더스하고 13번 파워돌풍하고 사놓고 7, 13, 두 방. 딱 하나, 이거 아마 백판 나올 것도 같은데, 이 8번마 정문 프린스입니다. 정문 프린스. 자, 요거 재건받고 나오는데, 재건받을 때 대가리 콱 쳐받고 심어스코 하면서 나왔어요. 출발 아주 대가리 쳐받고 나왔는데, 병윤이가 바닥에서 쭉 밀어보는데, 이거 마필이 막 썰매 타고 날라 들어가더라고.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느닷없이 고배당이 하나 터지면 8번마 정문 프린스가 와서 깨는 그림까지. 자, 6경주 똥말 경주입니다. 4번마 베스트 스톰 빼면은 사놓고 7, 13. 자, 둘 중에 하나 홀짝 게임이고요. 자, 고배당짜리 하나 챙겨가십시오. 8번마 정문 프린스까지 해서 6경주까지 여러분들 조철의 실전 마번까지 공개를 다 했습니다. 1경주, 3경주, 6경주. 우리 진검다리 방송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 내일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우리는 무조건 이긴 겁니다. 무조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경마 좀 열받았던 거, 어저께 제주경마로 시원시원하게 한글화 했던 거, 오늘 토요경마에 연병하고 까먹었습니다. 참나. 아따, 진짜 오늘 열받대, 진짜. 여러분, 제거뭐돈 까먹는 거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그건 뭐 내일이고 언제고 찾으면 되죠. 전국에서 그나마 이게 입장객이 20%래 가지고 대충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는 그 프로테지가 있잖아요. 정상 입장이 아니래서. 근데 오늘 의외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 이미 손님들 많이 받아놓고는 진상을 떨어놨으니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오늘 일요경만 싹쓸이를 그냥 쓸어 담을 테니까, 말로만 하지 않을게요. 오늘 일요경만한테 싹쓸이 담습니다. 약속드리고. 자, 이제 후반부 경주 승부처 갑니다. 10경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이고, 벌써 40분이나 지났네. 저는 이거 예상방송 길게 하는 거딱 질색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요점만 들어야지 이래저래 질질 끌면 거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10경주 승부처 이제 이거 요지만 가겠습니다. 10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자, 오늘 승부처는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경주를 일부러 잡을 필요가 없겠다. 편성이 어렵게 짜여진 날은 할수 없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경주가 많은 날은 쉽게 먹어야죠. 오전장에 1경주부터 6경주가 그랬고, 자, 후반부 10, 12, 14입니다. 자, 먼저 10경주입니다. 후반부.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자, 요 10경주도 어지간하면 들어올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철이 좋아하고 아끼는 기수죠. 바로 코털. 최범현입니다. 최범현이. 14번 마 9억 말. 9억 말. 자, 요놈. 외곽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선행마필들이 센 놈들이 안 보입니다. 4번 빅플랜이 좀 빠르고, 8번 모스트 스피드 빠르고, 9번 마 섀도우퀸이 빠르죠. 전부 앞에 가갖고 파다닥 파다닥 됩니다. 그 14번 9억 말은 얘네들 잡으려고 연병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쫓아가면 어떤 놈이 쓰든지 다 앞에 가는 놈들은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차분하게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면 될요 14번 마 9억 말 대가리다.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자, 이게 후차권이 한 7~8마리가 보니까 우당탕탕 팔리게 될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입전계에 올라왔던 1번 마 화이트 윙. 자, 이 여기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글로벌 골드의 취입. 그 다음에 빅토아레이기 5번 마 조이 오브 킹도요. 이게 착수는 6착이었는데 이게 전부 착차가 없이 다 붙어왔던 경주예요. 이 3번 마 조이 오브 킹. 조철의 지난번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 이거. 장치열이의 김동수 조이 오브 킹. 100, 265배인가요? 상승식이? 165배인가? 복승식이 한 60배 됐고, 요거 조철한테 한고라 해준 놈이 바로 조이 오브 킹입니다. 멋지게, 나 260배인 것 같았어, 260배. 복승식이 60배고, TKV에. TKV가 인기 2위였잖아. 그죠? 시원하게 이거 한구라 했던, 조철한테 한구라 해줬던 그런 이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빅투아르가 이게 6착인데, 착차가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다닥다닥 붙어왔던 경주고. 또 선행 출하에 나갈 4번 빅플랜. 그 다음에 공백은 있지만 재검. 좋게 받고 문세발이 태우는 5번 마 어디 가나? 이 경우에 기습 선행 또 조지고 나갈 8번 마 모스트 스피드 전부 한탈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다음에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던 안토니오가 타고 올라왔던 11번 마 제주의 요정. 자, 요것도 선취입 전개 가능하고. 자, 임다빈이 태워놓고 감량 이점을 노리는 13번 마 매직 플랜더. 자, 요것도 분명히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호전세 걸음을 보이는 놈이고. 자, 그래서 요거 14번 마 9억 말.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어떤 놈에다 갖다 여기다가 지져먹을 거냐 이거죠. 1번 마 화이트 윙부터. 자, 그래서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린 놈또한 마리.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린 놈한 마리. 고놈에다가 시원하게 한구라 찍어 먹는. 찍어 먹기 승부 한방 들어가는 제 10경주. 14번 마 9억 말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또 찍어 먹을 테니까 조철이 언급해 드린 고 마필 안에서 찍어 먹기가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넘버 10. 과천 10경주. 14번 9억 마을 놓고 멋지게 한구라 찍어 먹는다. 메모해 놓으시고.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 14. 두 경주 남았는데요. 자, 12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뉴입니다. 12경주. 걸렸어요, 또. 아,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자, 무조건 상한가. 이빠이. 바람 잡는 거 아닙니다. 20장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라 그러지. 자, 12경주 한구라 또 찍으러 가자고요. 12경주 딱 걸린 거 있는데 뭐 먹으러 가야죠. 12경주 문세영이 놓고 갑니다. 문세영이 어지간하면 들어올 문세영이가 탄 6번 마 장산골드라는 마필이. 자, 우리의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벤싼데 상한가 때릴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의 대가리 6번 마
장산골드입니다. 이번 혼합 4군에 좀 기복 마필들이죠. 덜덜한 마필들, 기복 마필들, 덜덜한 놈들. 자, 1번 카일룸 제왕이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제 인코스로 딱 들어왔어요. 요거 또 박현우가 기습 선행 갖다 조지고 나갈 수 있는 1번 게이트. 자, 공백 이후에 이제 네 번째 경주입니다. 메디치 스토리. 분명 기본 능력은 있는 놈이에요. 이게 10월 8일 날 능검 받을 때 흥을 일부러 흥 맞추고 용근이가 직전에서도 꾹 잡고 이 여유롭게 올라왔던 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쉬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을 하는 것 같은 2번마 메디치 스토리. 3번마 나는 스타도 경주 거리가 줄었습니다. 이게 직전 경주도 덜커덩 늦발해 버렸어요. 어른이가 이게 앞에 가야 되는 놈이 늦발했으니 조지는 거지. 자, 3번마 나는 스타의 선행. 자, 장기위안 갔다 와서 두 번째 경주 맞는 5번마 문학 스카이. 자, 6번마 장산골드는 제가 그냥 묻지마 대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꾹 눌러잡고 한번 눌러잡고 올라오는 걸음을 세영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유 만만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앞전에 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아마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 작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6번마 장산골드는 별표. 대가리 왔다. 자, 다음 바로 옆에 경주 경험이 이제 두 번째 한번 뛰고 경주 경험이 쌓였죠. 7번마 레이스 로열도 다비드로 바꿔놓고 감을 좀 잡아놓으니까 다비드로 또 딱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복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복은 있긴 합니다만은 요 10번마 장산 스타트.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죠. 안토니오가. 자, 이제 용근이가 올라갔는데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장기휴양 갔다 와서 연습주행 좋게 마쳤습니다. 자, 요 인천 시리즈 중에 하나 인천 캡틴. 제거 없이 호전된 걸음 보여줬고, 자, 송재철이의 14번마 파노라마 칸이라는 마필도 재검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지금 마필의 단평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복귀를 못 하시니까 조철이 복귀하고 훈련 모습 보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훈련시 모습은요, 건빛 조교 동영상 팀들이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마사회 자료에 뭐 구보, 숙보, 평보 돌아간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착각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조철이 뭐 이 새끼야 무슨 지금 조교장 하지도 않는데 너 혼자 조교 보냐, 그런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12경주 오늘 두 번째 예측권 20장 제대로 또 한 방이 걸렸어요. 자, 6번마 장산 골드 놓고 멋진 걸로 한 방 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또 싹 꺾어 놓고. 자, 이런 거 포인트는 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는 거죠. 자, 12경주도 역시나 또 조철의 눈깔에 제대로 하나가 좀 걸린 것 같으니까. 자, 요거 12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번마 장산골드 놓고 뭐 장산골드가 풀어지지만 않는다면, 실수만 않는다면 무조건 요것도 한구라 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12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4경주입니다. 마지막 14경주. 자, 혼합 4군 1800 별점 B형. 자, 혼합 4군 요것도 덜덜한 그런 편성인데 요번 경기 역시도 12경주하고 거의 똑같은, 또 문세영이 놓고
조철이 한구라 들어갑니다. 오늘 문세영이하고 안토니오하고 좀 실수를 안 해주면 조철이가 오늘 돈 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대구 14경주 혼합 4군에 이번에는 1800입니다. 레이팅 50까지. 자, 6번마 장산탱크 상대 또 잘 만났습니다. 센 놈이 없어요. 센 놈이 취입으로 널널하게 날라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조상범이 같다고도 끈기 있게 삼착을 했던 그런 마필, 바로 문세영이 타니까 그냥 널널하게 쌍승식 대가리로 와버립니다. 또 상범이가 타고 또 허우적대니까 완식이 태어났는데 완식이가 한 4차까지 끌어올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 문세영이 다시 한번 좀 타라. 최은구 조교사가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자, 6번마 장산탱크는 왔다. 6번마 장산탱크는 왔다. 자, 후차권 1800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거 2번마 심플 스타일. 장기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 9월 11일 날 재검 받고, 이게 1월 19일 날, 야, 이렇게 잘 뛰었던 놈이 갑자기 철퍼덕이에요. 멀로기수 같다고 대가리 깔끔하게 쳤던 마필인데. 자, 이게 장기 휴양을 갔다가 세 번째 와갖고,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는 인게이트에, 2번마 심플 스타일이고, 자,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4번 JS 군주가 이 정도 편성이면은 선취입 전개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조판을 만났고,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 보인 최범현의 당찬 세력 계속 착수권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 덜덜한 편성 만나갖고, 자, 6번마 장산 탱크 빼면은 해볼 만한 세력이기 때문에, 자, 5번마 당찬 세력 충분히 가능하고,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8번마 엘리트 라인, 자, 이것도 또 수석되고 들이댈 수 있고, 직전에 호전된 모습 보였던 10번마 베링맨 멀로 기수가 2차 입상을 했었죠. 멀로 다시 한번 탔습니다. 멀로 타는 건 무조건 열심히 타는 거죠, 그죠? 발주만 잘 나오면 가능한 11번마 정상여신. 이게 우리 뭐냐죠, 김용근이 정상여신. 이게 7월 18일날 우리한테 한 거라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뭐 무관중 경만이 뭐니 뭐 할 때도 이게 우리한테 한 거라 해줬던 정상여신 선입으로 날라왔었죠. 거기에 어부질이 휩 가능한 13번마 전례까지 많이 불렀죠. 제가 일부러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마 팔리고 그렇게 들어올 가망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이 마필들 이외에 거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괜히 필요 없는 거 뭐 마범 부르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시간 잡아먹게 해서 될 마필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고 마필들 안에서, 자, 6번마 장산 탱크를 놓고, 자, 마지막 메인 승부를 멋지게 들어갑니다. 14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또 한번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6번마 장산 탱크 문세영 기수 12경주에 이어서 14경주도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뭐 1000만원 먹어봐야 승도 안 차죠. 안 차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먹어야지 그래도. 자, 14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 2, 4, 5, 10, 12, 14.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2경주, 14경주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15경주도 이거 하나 남았죠? 하나 마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공부한 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하고 그대로 재판이 될 거,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요. 6번마 문학지품은 뭐 묻지마 대가리죠. 60km. 거기에 감량 받은 애들이 뭐 5번 샵놓고 다들 감량들 받았어요. 9번 더검프, 11번 티스플랜. 직전 경주 1, 2, 3차 본 애들이 더검프, 티스플랜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요거 배팅 계획은요, 6번마 문학침프에 9번마 더건프가 직전 경주 은근히 많이 뛰더라고, 그죠? 3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럴이 앞에 붙었다가 좀 짧은 모습 보였고, 얘는. 그래서 이런 거는 3상승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것 같아. 3상승 두 방. 6번, 9번, 11번. 6번, 11번, 9번. 어때요? 6번, 9번, 11번, 6번, 11번, 9번. 6번, 9번, 11번으로 들어온 배당이 조금 더 좋겠죠. 아마 11번 티스플랜이 대길이 갈 거니까. 9번 더건프가 2착으로 들어오면은 3상승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올 것 같고. 다른 마필들 별로 언급드릴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5번 샵노커, 다음에 보는 마필은 5번 샵노커인데, 요거까지 구멍추가 들어가면 이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딱두 방. 6번 문학지프에 11번 티스플랜, 9번마 더건프까지. 자, 이렇게 마지막 15경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 21일 일요경마 승부처 2, 4, 5, 10, 10, 24. 2, 4, 5, 10, 10, 24. 자, 메인 승부는 5경주, 12경주, 14경주. 자, 요렇게 돼 있고. 우리 이 방송 끝나고 내일 어차피 조촐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도, 아무튼 오늘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경마는 접수를 하는 시간이 조금 낙낙했는데, 내일 일요 경마는 1경주가 10시 45분이잖아요. 바쁩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 방송 끝나면, 내일 어차피 조촐한테 문자 신청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자, 요 새마을금고 계좌나, 자, 이 머리끼에 있는 신한은행 계좌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입금하시고 꼭 조철의 요 직통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의 입금자 성함을 꼭 문자로 찍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 안전하게 접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요 계좌번호 이렇게 두 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끝내기 전에 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빨리 10,000명 지금 가야 되겠는데. 10,000명 구독자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눌러주시고. 자, 저는 자, 내일 3월 21일 일요 경마 현장에서, 현장은 아니지만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 내일 특히 1, 2, 3, 4, 5, 6입니다 자신 있게 때립니다. 승부처 3개 포함해서 씩씩하게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좀 돈 좀 만들어서 후반부 경주를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치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